돈다고? 네. 생각. 왜 돌까? 생각을 해봐. 아니 나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립이 돌아? 그러니까 연구하게 잡힌 느낌이 없어요. 연구하게 잡힌 느낌. 그립 레슨 유튜브에 엄청 많은데 안 봤네? 그냥 봤어요. 그냥 봤잖아. 안 하고 봤잖아. 응? 안 하고 본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 한번 보면 여러 영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어. 다음에 넘어가서 다 봐요. 어? 하나만 봐야 돼? 하나 보면? 네. 아 빨리 정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짤판이잖아. 그래서 이론 넷을 해달라. 그 이론은 그립보다는 내가 봤을 때 스윙 궤도를 알려줘야 지금 그립을 특별을 받겠습니다. 스윙 궤도. 그렇죠. 궤도. 궤도. 궤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궤도로 그거 알려줄게요. 스윙 궤도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스윙 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윙의 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옆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쪽 우측 옆면에서 백스윙을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45도로 각도로 이런 원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약간 이게 원이야. 이 원이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골프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선이 아니야. 근데 이 사선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건 나 내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딱 올라가서 여기 딱 어깨 라인도 이렇게 가서 그 사선으로 싹 와가지고 여기서 빵 쳐서 여기서 다시 사선으로 딱 올라가는 궤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렇게 여기 끝 그리 끝을 보면 요런 궤도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런 궤도. 약간 타원형. 그래서 막 그런 연습 기구도 있잖아. 타원형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기 싹 쓸면서 가는 그런 큰 원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는 팔과 몸을 나눠요. 팔과 몸을 나눠서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팔은 어떻게 움직이고. 쉽잖아.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몸은 우리가 골프를 칠 때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몸이 있고 팔이 있어요.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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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게 좌우로 움직여요. 서서 똑바로 쓰면 우자. 아, 몸은, 아니, 그치? 이거를 하면... 우리가 수평이라고 생각하지. 수평운동. 그래서 이걸 각도로 했을 때 0도 또는 180도로 움직여요. 그러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직. 그렇지. 수직으로 움직여요. 위아래. 수직. 90도. 그러면 아. 수평의 움직임과 수직의 움직임이 두 개가 있어요. 골프는. 그러면 몸은 수평의 움직임, 팔은 수직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아주 미세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 움직여요? 몸이. 그치, 몸이. 그치. 수평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백스윙을 옆에서 보세요. 되게 천천히 볼게. 수평이 살짝 움직이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궤도를 얘기했을 때 45도 각도의 궤도를 만들려고 해요. 두 가지 움직임을 거의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45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그거를 하나로 나눠줘요. 뭘로? 팔로. 팔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수직의 움직임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인천에 오신 윤 사장님. 어? 우리의 세종시 대표 여사님. 팔로. 그렇지. 그러니까 수평의 움직임과 수직의 움직임을 팔로 전부 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됐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올바른 정답부터 한번 알고 갈게요. 자, 몸은 수평의 움직임이에요. 팔을 안 쓰고, 자, 이게 그림을 이렇게 봐요. 팔을 안 쓰고 수평이 움직이고, 앞에서 보면, 봐봐.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가요. 그쵸? 그리고 팔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수직이 움직이고. 그쵸?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공식을 만든 게 있어요. 몸, 팔, 팔만. 알죠? 다 알죠? 몸, 팔, 팔,
봄. 이거를 따로 얘기하면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왜냐면 움직임 역순대로 무조건 움직여요. 이거는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0도로 움직여요. 0도 또는 180도. 근데 아주 미세하게 수직의 움직임이 그 다음 0.1초, 0.2초 차이로 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줄게요. 백스윙 스타트를 했을 때 수평적인 움직임이 살짝 가는데 수직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가면서 수평이 같이 동시에 움직여요. 이게 공존을 해야 돼. 수평과 수직. 이게 어렵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막 바디턴 스윙. 뭐 이런 게 되게 멋있고 좋은 스윙이라고 그래요. 좀 매력적으로 들려. 단어 자체도. 뭐 바디턴, 막 골반턴 이러면 좀 멋있어. 막 프로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 절대 아니야. 왜냐면 먼저 팔을 잘 써야 바디턴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요. 몸이 수평으로 가고 팔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각도로 움직여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기계로 따지면 얘는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몸은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먼저 움직이는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죠. 몸이 가는데 수직. 이렇게 움직이는데 몸 가고 수직. 몸 가고 수직. 안 이상하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수직. 이게 끝이야.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야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 다 팔로 만든다. 몸은 쓰지 않고 수평의 움직임과 수직의 움직임을 팔로 동시에 두 개로 다 내. 그리고 이걸 나누지 못해. 왜 그럼 팔로 할까요? 왜 팔로? 골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몸이 안 돌아서. 몸이 안 돈 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왜 몸이 먼저 돌아야 되는데 왜 팔로 할까? 내가 그랬잖아. 팔은요, 감각기관이에요. 손은. 어떤 걸 느낄 때 뭘로 만져요? 몸으로 안 만지잖아. 얘가 감각이 되게 뛰어나. 다만, 근육이 없지. 봐봐. 어디에 비해서? 몸에 비해서. 몸통은 되게 두껍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감각을 못 느껴. 손에 비해서. 근데 얘는 힘은 세. 분해. 분한데 힘은 세. 얘는 되게 예민한데 몸에 비해 힘이 없어. 그리고 여기 손 봐봐. 손 보면 어떻게 돼? 관절. 손가락도 다 관절이잖아. 그렇죠? 근데 몸은 그렇게 봐도 몸뚱아리 하나, 골반 하나 이것뿐이 없어. 몸뚱이. 그러니까 많이 관절로 해봐야 손에 비해서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클럽을 딱 들었을 때 잘 보세요. 얘가 감각이 좋다. 감각이 좋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45도로 그려야 된다는 그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로 다 만드는 거야. 또 비슷해. 잘 봐봐요. 그냥 한번 쳐볼게. 팔로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쓰면 비슷해. 스윙은 비슷하다. 근데 결과가 안 좋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천천히 몸 수직 하고 칠게요. 저 봐봐. 몸 수직, 수직, 수평. 이렇게 치면 뭔가 되게 조금 자연스럽죠. 이게 되게 찰나의 순간이지만 요 정도까지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얘가 감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모두 나와주고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본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골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본능적인 동작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본능은 뭐냐? 쉽게 설명해서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눈도 못 뗐는데 엄마 저를 찾아가. 그건 태어났는데 배우지도 않았잖아. 근데 그걸 하는 거라니까. 그게 본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작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이 왼손이잖아. 저도 왼손으로 치는 거 한번 장난으로 쳐봤어요. 잘 못 치잖아요. 제가 왼손으로 다시 스윙을 배운 거야.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야. 스윙을 교정하고 잘 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라운드 돌고 연습장 와서 하는 이유가 라운드 돌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치고 싶거든. 멀리 보내고 싶고 좀 길게 보이면 저기를 잘 치고 싶거든.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무조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 본능이야. 얘부터 쓰는 게. 그리고 어찌 됐던 뭔가에 대한 그 본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조건 반사에서 이거는 이제 운동학 역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가 나한테 날라온다고 생각해봐. 뭘로 먹을 것 같아요?
손으로 봐도 얘가 빠르거든. 손이 빨라요. 손이 빠르기 때문에 손이 빨리 가져가죠. 그리고 얘가 굉장히 빠르고 감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얘를.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본능적인 동작이야. 골프는. 그래서 제가 살살 치세요. 천천히 치세요. 하는 게 이거야. 세게 치잖아? 난 이게 나오거든. 이거부터 움직여.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순서. 그러니까 이거로, 여기까지만 알면 진짜 골프 혼자서도 다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유튜브에서 올라가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혼자서 연습하세요. 다만, 제가 뭐라 그래요? 진짜 도딱듯이 하라 그래요. 골프는 도딱듯이 쳐야 돼요. 아니면 진짜 제2 외국어를 배우듯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라고 하거든요. 잘 치려고 하지 말고 순서가 아까 몸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면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이 끝나거든요. 잘 보세요. 팔이 움직여서 팔이 움직이면 여기까지 뿐이 못 가. 팔이 먼저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히 지금 손목을 돌린다고 롤링한다고 그러죠. 손을 돌려. 봐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손님. 돌려. 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열리지. 나 다시 돌리겠지. 아니면 이 위상에서 만약에 손부터 움직였어. 그럼 여기서 치면 상관없어. 여기서 치면 상관없는 샷들이 제가 알려줬던 힌지만 딱 꺾어서 치는 게 먼저 움직이는 게 어프로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감을 느끼라고. 꺼서 이런 느낌. 이 어프로치를 이런 식으로 쳐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큰 스윙으로 갈수록 몸을 먼저 써줘야 돼요. 풀스윙. 근데 알아. 이제 알았어. 이제 몸부터 쓰고 수평으로 움직여. 근데 이제 봐봐. 처음에 고생한 게 뭐야? 나는 간다고 가는데 이러고 있어. 네, 머리 고정에 대한 감각화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몸에 이제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몸이 이렇게 돌아요. 옆에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 이렇게. 옆으로 돼. 되게 자연스럽죠? 이제 제가 머리를 고정하고 갈게요.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시야가 바뀌게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을 교정을 하려면, 내가 백스윙을 간 시야, 익숙한 시야가 여기지. 그럼 여기서 시야는 바뀌잖아. 근데 백스윙을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죠? 하는 사람 본인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알겠죠? 사람의 시야 각은 180도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해보잖아? 여기까지 보여요. 봐봐. 내가 움직이는 게 지금 봐봐. 보이거든요. 눈 높여서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됐지. 백스윙을 해. 이렇게 되면 일반통 가도 여기까지 뿐이 안 보여.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올바른 회전을 하려면 이게 지금 회전이 맞죠? 맞아요. 봐봐. 봐봐. 이게 회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회전되겠죠. 머리가 회전되면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딱 90도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여. 눈만 돌려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 돌아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오뎅 꼬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보세요. 제 몸에 여기 관통이 돼 있어. 그렇죠. 수평적인 움직임을 해요. 수평적으로 한 바퀴 딱 돌아서. 그러면 움직인 거예요? 중심이? 중심이 안 움직였지. 꼬챙이 안에서 돌았으니까. 이게 회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 시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꼬챙이 안에서 핫도그나 오뎅처럼 도는 게 그게 중심을 잡고 회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봐봐. 사관님도 지금 벌써 지금 저쪽 시야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 그럼 사람은 되게 어지러워.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머리는 회전을 하고 살짝 회전을 하면 여기까지 보이고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걸 알려줬으니까. 봐봐. 두 가지를 나눠서 연습을 해야지. 첫 번째. 들어서 몸이 수평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습관이 무조건 나온다. 네, 얘기했지만. 들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들어. 보세요. 안 들리죠? 이게 쉬는 거야.
안 돼. 그 이게 몸이 수평으로 갔다 수평으로 가고 수평으로 갔다 수평으로 가고. 근데 이제 이쪽은 몸이 나가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하니까 살짝 들리는 건 괜찮은데 백스윙 갈 때 안 들리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였을 거야. 되게 쉽죠. 무한 반복하면 돼. 진짜 집에서. 그 두 번째 들었죠. 이거 계속 하면 돼. 처음 왔을 때 제가 알려줬죠. 사모님 저한테 진짜 레슨 처음 오면 저는 이걸 무조건 첫 번째로 알려줬죠. 첫 시간에. 왜 그러냐? 사람은 이렇게 근육을 쓰지 않아요. 살면서 절대로 이 근육을 쓰지 않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립을 빡 누르고 있잖아. 제가 엄지손가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누르면 못 들어. 이렇게 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엄지손가락 빼고 여기까지 팔 펴고 여기까지 올려야 돼. 이 근육이 좋아지겠지.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 관장처럼 멋있게 하고 있지. 본인은 발이 안 찢어지는데? 발이 안 찢어지는데 여기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지. 그럼 밸런스는 무너지겠지. 골프도 똑같다는 거지. 골프도. 왜 들었어요? 내 유연성이 안 좋은데 난 막 이렇게 들고 싶은 거야. 그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스윙을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유연성이 좋아지면 이게 커지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큰 궤도야. 이 골프를 초보로 탈출하는, 어? 요것만 알아도 골린님을 탈출한다. 막 이런 거잖아. 보세요. 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수평하면 됐잖아. 수직으로 들어야지. 수직으로 내려야지. 올라간 대로. 내렸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공쪽으로 댐비지. 공을 치겠지. 들어서 내리고 있는데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몸이 퉁 보이면 몸은 똑바로 가요. 수평적인 움직임과 수직적인 움직임이 공존해야 돼. 이 공존을 할 때 수평적인 움직임이 100분의 1초라도 빨라야 돼요. 순서가. 근데 100분의 1초라도 손이 먼저 되면 손 가고 몸 가고 몸 가고 팔 가고 이렇게 되지. 순서가. 그러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몸, 몸, 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절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이 생긴 그 신체 각도랑 아니면 여러 가지 움직이는 관절에 따라서 그걸 조금만 알면 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죠. 공을 던지죠. 봐봐. 내가 공을 던져. 이쪽으로 던져요. 최초로 빼는 게 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뺍니다. 아주 천분의 1초지만 머리부터 빼요. 머리가 빠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최초로 빠지는 게 머리야. 그랬는데 체중이동이라는 걸 했을 때 머리를 고정하라는 말이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머리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깨가 빠지고 그 다음에 팔이 뒤로 빠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먼저 꺾이고 팔이 빠지고 팔꿈치가 빠지고 어깨가 빠지고 몸이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던질 때 순서로 거꾸로. 그렇지. 무조건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순서로 던질게. 봐봐. 머리가 빠진다. 그리고 손목이 빠진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그 다음에 팔뚝이 뒤로 빠져. 그 다음에 팔꿈치가 뒤로 빠지고 어깨가 빠져. 그렇지. 그럼 어깨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나와. 어깨, 팔꿈치, 팔뚝, 손목이 여기 와서 던지고 마지막에 머리를 던지고 앞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골프가 힘든 거예요. 힘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제가 이 동작을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머리 던지니까. 머리 던지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머리가. 그렇죠? 이렇게 빠져서 봐봐 이렇게 들어가잖아. 팔꿈치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겠지. 이걸 우리는 아래로 하면 돼. 아래로. 이게 궤도야. 그래서 보세요.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던지. 봐봐. 그러면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서 아래로 던져서 아래로 던지면 이렇게 던지겠지. 이렇게 안 던지잖아. 근데 골프 치자고 이렇게 치잖아.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 게 내가 수직 낙하라는 레슨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내가 최초로 만들었거든 그 레슨을. 근데 그 레슨이 당연한 거거든.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보세요.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들어.
한 손으로 들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내가 클라우드 이렇게 봐봐. 최초로 머리가 가고 이렇게 몸이 따라가고 들어가서 손목이 들어가고 밑으로 빠지면 어깨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팔뚝 떨어지고 손목 떨어지고 빵 치고 머리 따라가고 마지막에 머리를 따라가야 돼. 왜냐면 머리가 마지막에 움직였기 때문에 최초에. 그래서 천천히 보면 하나 둘 셋 밑으로 따따따따따 빵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고 여기 공을 받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오늘 연습할 때도 벽 막 긁고 그랬잖아. 벽을 긁으려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좀 손목도 유지되고. 그 여기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뜨려서 툭 치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순서가 중요한 거야. 움직이는 방향을 아는 거는 다 알아. 이렇게. 하나, 수평. 근데 팔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팔은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왜냐면 순서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순서도 반대로 하는 거야. 그게 반대로가 뭐냐면 몸이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팔이 수평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치거든. 그리고 팔이 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몸이 수직으로 가야 돼. 잘 보세요. 순서도 틀리고 잘 봐봐. 팔이 먼저 움직여서 수평으로 가. 이게 뭐지? 그런 거 같아요? 몸이 수평으로 가야 되잖아. 간혹 있어. 그러면 팔 수평, 몸 수평 이런 사람도 있거든, 간혹. 그렇죠? 팔 수평, 몸 수평 이상하죠? 그렇지? 아, 보세요. 팔 수평, 몸 수직. 이게 최고 많아. 아, 여기 있어. 여기도. 팔 수평, 몸 수직. 그리고,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팔 수평, 몸 수직.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역장은 많잖아. 주변에 많잖아. 가장 대표적인 이게 팔 수평, 몸 수직. 그러니까, 팔 수평, 몸 수직. 팔 수평, 몸 수직. 봐봐. 팔천도 이 정도잖아. 공을 잘 나가는데. 이상하죠? 스윙을 이렇게 한다니까. 오늘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면 다시 그러면 몸수직, 팔수직 이렇게 하는 사람들 팔수직, 몸수직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랑 몸에 대한 것만 조금 이해를 해도 잘 봐요. 몸수평, 팔수직, 몸수직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레슨을 할 때 다 쓰라고 하는지 알겠다. 서서 이렇게 해봐. 몸 수평 이렇게. 되게 쉬워. 근데 이렇게 숙여서 몸을 수평으로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워. 시야적인 것도 있고 사람의 이 평행감각, 이 평행감각 이게 정확하게 하는 저도 다른 말이 있더라고. 근데 평행감각으로 시행하면 평행감각 고막에 있어요. 얘가 숙이면 얘가 바보가 돼요. 얘가. 세상몰이간지요. 네. 그래서 얘가 바보가 돼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막 돌고 그러면 여기가 어지럽잖아. 코끼리 피로 돌고.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죠? 그럼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백스윙. 특히 그냥 어깨에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두 손을 잡고 공을 끝까지 보고 우리가 여기 또 전대도까지 들어요. 공을 끝까지 들고 머리를 보지. 머리를 움직이지 마세요. 100%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도 그랬죠? 몸이 수직으로 가요. 아니면 팔이 수평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윙을 교정을 할 때 완전히 서라는 거죠. 서야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아마추어는 좀 몸이 안 편하게 편하게 쳐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을 져서 치면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또 주니어 때처럼 연습량이 진짜 많이 받쳐주고 프로가 옆에서 계속 잡아주지 않으니까 거의 반대로 가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서 내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깨가 수평으로 들어가고 팔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순서만 맞춰주면 골프는 쉬워지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거 뭐 해야 돼? 알려줬잖아. 두 가지 포인트. 원, 투, 원. 내가 숙이면 못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숙여도 골프는 칠 수 있어. 근데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진짜. 이거는 진짜 내 영업 비밀을 다 까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물론 고칠 수 있어. 고치기가 100배 어려워. 그러니까 서서 고치고 나중에 각 주면 쉬워. 이렇게. 근데 지금 나는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랬잖아. 그치? 지금은 근데 훨씬 편해졌지. 뭐. 예. 그치? 그래, 이렇게 치면 몸이 아프고, 피니시가 그냥 알아서 되잖아, 지금. 그래서 연습은 그냥 되게 쉬워요. 난 공을 막 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들어서 그리고 옆으로 가서 들리지 않게. 옆으로 하고, 요거 많이 하고, 집에서 요거 많이 하면, 봐봐. 옆으로 가서, 들어가서 여기다 내리는데 그냥 쓱 보면서, 공 잘 안 맞아도, 어? 공 잘 안 맞아도, 이렇게 돌면, 뭔가, 내가, 팔이 편해지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공을 때리려고 이제 습관이, 이제 댕기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벽을 한다는 게 딱 들어서, 떡 쓸고 내리고, 여기까지. 내려. 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여기 힌지 유지되잖아. 이게 수직낙타야. 아니, 지금. 돌면 끝나? 어, 나도 완전 서서 치잖아, 지금. 안 이상하지.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나는 순서와 이 움직이는 팔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길어져. 뭐 팔의 움직임도 있고, 몸의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큰 틀이야. 요 정도만 알아도, 스윙에 궤도하고, 골프 치는데 내가 봤을 때 싱글 이상은 무조건 쳐. 봐봐, 나도 완전 섰어. 끊어지게. 옆으로 들고 내리고, 빵. 이상해? 이 정도는 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또 물어본다. 드라이버 똑같아요, 이러고. 드라이버 똑같아. 어? 봐봐. 왜냐면, 봐봐. 봐봐. 돌고, 돌고, 내리는데 이렇게 돌 거야. 이게 이제 따다다닥 할 거야. 나는 좀 빨리 되니까. 옆으로 돌고, 내리고, 돌고, 빵. 어, 이렇게 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무드 유틸리티 안 쳐도 되겠죠? 유틸리티 똑같은 거지. 몸,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타요. 봐봐. 손은 거의 안 쓰잖아.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진짜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 프로들마다 루틴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항상 몸부터 항상 먼저 가려고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지. 이게 루틴을 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서 와우! 그렇지. 잘 보인다, 공이 이제. 어? 이제 잘 보인다. 깨졌어요. 공 깨졌어?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칠까? 네. 공을 치면서, 깔끔하게 공을 치면서. 몸, 팔, 팔. 이거 유튜브 유명하잖아. 내가 만든, 내가 공식 진짜 많거든. 어? 이렇게 놓고, 몸부터, 이렇게, 루틴,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지.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노력해서. 와. 드로우를 쳐줘? 아이고, 페인트 걸렸네. 페인트. 우리 들어. 들어? 들려. 네. 알았어, 들어 쳐줄게. 오! 샥! 공이 작아졌네. 없어. 오늘은. 공이 얇아. 밤에 강의 타임. 들어? 어, 참 얘기 잘했다. 방이 어. 좋네. 응? 어. 야. 아. 한 번씩 일단 기하면 좋잖아요. 이건 좀 잘했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백스윙이 자꾸 헷갈렸거든요. 하면서 벽 찍는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꾸 헷갈렸는데. 왜 일어서 하는지. 스팅어. 와, 스팅어. 유틸리티도 돼요? 왜 일어서 하시는. 아, 또. 뭐래, 뭐래? 유틸리티 되지. 왜 그러는 거야? 어? 맞습니다. 모든 클럽. 모든 클럽 동일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유튜브에 나오잖아. 아니, 모든 클럽. 봐봐, 동일해. 내가 이렇게 찌르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칼을 들고 있는, 내가 하는 행위는 똑같지. 긴 걸 들고 있으면. 똑같잖아. 근데 들고 있는 게 느낌이 틀린 거지. 어? 느낌. 느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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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틸리티 탄도. 와. 와우! 베이드. 베이드. 필링이 틀린 거지. 스윙의 메커니즘은 똑같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궤도잖아. 그 궤도는 원운동이잖아, 그랬잖아요. 그 45도에 대한 원운동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중요한 건 공은 여기 있죠. 그 원을 그렸을 때 최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최저점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리는 사람의 중심에서 만들어져요. 내가 그리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여기 있죠. 이렇게 됐으면 어디에서 최저점이 될까요? 공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푸는 거야, 이렇게. 공 맞으려고. 그래서 이 앞쪽으로 엎어치는 게 최고 안 좋아요. 여기 있죠? 여기서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최저점인 거야. 내 중심이 여기니까. 원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게 왜 롱아이언이 어렵냐. 롱아이언이 어려운 이유. 어려운 1번 있잖아. 잘 봐봐. 이 원이지. 이게 들어와. 이게 쭉 들어와.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왼쪽에 놓잖아, 조금. 채가 길어지면서 왼쪽에 놓으라는 소리 들으세요. 우드가 어려운 이유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왼쪽이에요.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야. 드라이버가 쉽잖아. 왜 그러냐면, 티에 꽂아놓잖아. 그러니까 최저점이라는 걸 지나서 올라가면 상향 타격이 되는 거야. 왜 드라이버랑 왜 똑같냐고 얘기하냐면, 내가 똑같은 원을 그려도, 이 원의 이 클럽이 길이가 틀리기 더, 느낌이 틀린 거지. 밑으로 똑같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은 공을 오른쪽에다 그럼 다음 볼로로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왼쪽에나 왼쪽에 놓고 이쪽 최저점이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맞아야 돼. 그러니까 롱아이언을 더 잘 치고 채가 긴 채를 더 잘 치려면 인지가 유지해서 여기 와서 풀어야 돼. 여기 와서 다음 볼로로 맞으려면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이쪽에서 인지 더 오래 왼쪽에 닿지. 진짜 왼쪽에 닿잖아. 봐봐. 여기서 풀면 어떻게 맞아요? 뒷땅에 여기가 땡기면 되고 왼쪽에 놓을수록 여기서 풀려야지 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롱아이언. 그래서 초보자들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프로치는 어느 정도 친다면 오른쪽에 놨잖아. 여기서 이게 풀어도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가장 쉬운 레슨이 똑같이 치는데 몸을 더 빨리 돌리라 그러지.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몸을 빨리 돌리면 얘가 훅 들어가잖아, 헤드가. 그래서 스피드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긴 채일수록. 스피드가 늦으면 공을 못 때려요. 그 사버나이어 같은 경우도 진짜 왼쪽에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진짜 이렇게. 놓으면 이만큼 들어가야 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놓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가면 열리잖아. 그치? 그러면 헤드만,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왼쪽에 놓고. 가운데 놓으면 돼. 롱헤이언도. 다만 채가 길지니까 열리니까 살짝 오픈해 놓으면 봐봐요 해도 어떻게 돼? 닫히죠? 열리지? 이렇게 놓고 치면 돼, 로그아이 가운데 이렇게. 그건 쉬운 거야, 우드 같은 경우도 간단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안 돼. 채 이렇게 치는 게 차라리 좋아. 이렇게 똑바로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그걸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응용과 원리를 알고 이 클럽 자체가 떨어지는 이 궤도나 이런 것 자체. 근데 이거를 모르고 레슨을 하잖아? 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왜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원을 그리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 것 자체가 틀리니까. 마지막으로, 볼 하나 치고 끝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더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럼, 뒤질수록. 마지막 하이라이트. 뒤에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저점이 여기지, 드라이버는. 여기. 공보다 내 중심, 여기. 여기서 올라가면서 맞는 거지. 우드가 그래서 더 어려워. 마지막은 스팅으로 장식해주세요. 아니, 그냥 장타 스윙 해야지. 장타? 장타 스윙. 장타 스윙, 마지막은. 와. 감사합니다. 한 일차 레슨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